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련 진료를 보고 있는 송주호입니다. 오늘은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과 증상, 수술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재활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주요 인대,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대들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전방십자인대가 훨씬 흔하게 손상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 꼭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큰 외상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다소 허망하게 파열되곤 합니다. 가장 흔한 손상 기전은 외반, 즉 무릎이 바깥으로 꺾이면서 회전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기전에 의해 복합적으로, 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무릎이 심하게 붓는 것이고, 이는 관절 내부에 피가 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걱정하면서 내원하시는데, 이러한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완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통증만으로 성급히 수술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성기에 불편감이 지나간 후에 무릎관절의 불안정함 내지는 동요가 남거나, 이로 인해 관절 내부 구조물에 2차적인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숙련된 의사의 신체 진찰입니다. MRI와 같은 고가의 정밀 검사도 만능은 아니고, 또 정지해 있는 영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MRI는 전방십자인대의 상태 외에도 추가적인 관절 내부의 손상, 이를테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에게선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모든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재건술을 요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성기의 불편감이 지나간 후 생활이나 운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마다 활동의 정도나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미 무릎관절염 및 진행하고 있는 노년의 환자에게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이만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주변에서 흔하게 시행된다고 하나 결코 쉽게 생각할 수술은 아닙니다. 활동적인 환자에게서 파열된 전방십자인대가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절반 이상에서 2차적인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는 반월상 연골판을 보호하는 구조물이라 볼 수 있고, 또 둘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에는 반드시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히 치료해야 합니다. 근래에 전방십자인대를 재건할 때 자가건이 좋은지 타가건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가건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약간 더 길어지고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자가건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꼭 피하고 싶은 결과는 이식한 인대가 재파열되는 것인데, 특히 25세 미만의 환자가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한번 이식한 인대가 다시 파열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급히 수술을 결정하지는 말되, 일단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면 수술부터 재활까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을 최대한 빨리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십자인대 재건술만 시행된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연골판에 대해 봉합을 같이 시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재활을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수술을 받았는지 명확히 숙지하시고 그에 걸맞는 재활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재활을 할 때 통증이 있으면 재활을 멈춰야 할지 아니면 계속 해도 될지 궁금해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활 과정은 쉽지 않고 환자분들의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참으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통증과 함께 무릎이 부었다든가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없던 통증이 생겼다면 꼭 다시 내원하셔서 무릎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스포츠센터에서는 재건술을 시행받은 환자분들에게 재활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뿐 아니라 무릎 주변의 근력을 측정함으로써 재활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에는 1년 가까이 재활에 집중하고 꾸준한 재활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건한 인대가 끊어지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래전에 재건수를 받은 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어느새 이식한 인대가 손상되어 관절에 2차적인 손상과 함께 관절염이 진행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수술한 무릎이니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 하고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처음 다쳤을 때 관월상 연골판도 함께 손상되었던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